멋진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현 해설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FC 서울. 오늘 감독은 일단 4백을 세웠고요. 아,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4-4의 다이아몬드 운영에서 투톱이 저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실질적인 원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거의 유사한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 나서는 전북현대모터스. 오늘 4-1-4-1 포메이션을 감독이 꺼내들었는데요. 이 포메이션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역시 수비로 전환될 때 한 명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만큼 측면 커버를 잘해주느냐 상당히 중요한 전술입니다. 전북현대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최진철입니다. 자,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 능력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진짜 양발 슈팅 결정력만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박주영!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쾌조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인데요. 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킥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김보경 잡아놓고 크로스. 패스 건네받는 손흥민. 공 잡는 기성용. 패스를 받는 슛돌이 이강인. 좋은 기회 슛! 아쉽군요. 기성용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이천수입니다. 슛! 홍정호의 태클. 한규원입니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차미네이터의 태클. 자, 이승기. 기성용. 프리모토입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기성용. 이천수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자, 패스웍은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뺏깁니다. 예상대로죠. FC 서울이 앞서 나갑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로빙 패스 실패. 이강인이에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에 FC 서울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반전도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공 잡는 기성용. 박주호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손흥민.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결정적 기회. 이 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이용 잘 걷어냈습니다. 박주호. 공 잡는 박지성. 이용. 기성용. 양발을 잘 쓰는 슈터 손흥민. 자, 뿜따내면 기회인데요. 잡아놓고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걷어냅니다. 골키퍼. 아, 좋은 타이밍에서의 펀칭이었습니다. 박주영입니다.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손준호입니다. 이승기. 리턴 패스. 김보경입니다. 이동국 잡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이강인이 줄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지성. 박지성이에요. 이강인.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 골키퍼 펀칭. 감독이 마음 편하겠는데요. 아, 아주 좋은 펀칭입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박빙의 승부를 예측한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요. FC 서울 그 예상을 비웃듯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올려야죠. 박주영!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는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가요? 한 팀에게 완전히 쏠린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경기 시작할 때도 이 정도를 예측하긴 어려웠었는데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싱겁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경기거든요.